2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김성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소미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2부의 이야기 손님들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빨리빨리 소개를 하고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민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우리의 힘이죠. 손혜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그 옆에 앉아 계신 전홍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청년의 부의장, 우리 젊은 피죠. 박영훈 부의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 세 분 다 역시 김성수 TV의 패널들이시고,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든든한 지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 이 세 분을 모시고는 사실은 좀 껄끄러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세 분 다 우리 또 민주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들을 품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의정활동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부결 과정, 이거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지, 심지어 네. 밤에 심야에 그 분노의 방송까지 하셨잖아요. 아마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그 화가 주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많이들 예. 화가 나셨을 텐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압도적인 반대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좀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별로 이 다른 이 결과에 대한 이 충격은 별로 없는데 이제 그 사이에서 보여지는 그 표에서 숨어 있는 표의 지문을 봤어요. 저는 표의 지문까지. 네. 그러니까 표의 지문이 여러분들 그 지문 다 보실 수 있거든요. 표의 지문이 그러니까 제가 상상력이 부족 저기 넘쳐서 뭐 모르겠어요. 추리력을 갖고 그렇게 봤을지 모르지만 제가 제일 분한 것은 그 휘장으로 쳐져 있는 투표소 안에 들어갈 때 이제 표를 한 장씩 주거든요. 이 한정된 그 개수 장수의 표가 있고 이걸 하나씩 앞에서 이제 직원이 나눠줘요. 우린 줄을 쭉 서 있고 그러면 그걸 갖고 들어가서 안에서 표기를 하는 거예요. 가부를 이번에는 손으로 쓴 거죠. 다 어떨 때는 거기 안에 이렇게 그 컴퓨터 자판이 나와요. 그럼 거기 가부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옆에서 이 가부를 이렇게 누르면 그게 전자투표죠. 네, 그걸 누르면 밑에 이렇게 한 장이 그 투표용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고 반을 접어서 넣는 건데 때로는 그 종지를 주면 거기다가 써서 접어서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건 보니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썼는데 왜냐하면 투표용지를 주면은 써갖고 나오는 거고요. 예. 그냥 투표용지를 주지 않으면 들어가서 그 전자투표를 하면 용지가 밑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표기한 게. 네. 이제 그렇게 접은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쓴 걸 보니까 받아서 들어간 건데 이번에 무효표가 20표잖아요. 네. 기권이 9, 무효가 11. 의효가 그러니까 기권은 뭐겠어요? 기권은 뭐 사실은 내가 가를 쓰기로 약속은 했는데 가를 썼다가는 민주당이 망할 것 같으니까 살짝 기권을 한 게 아닐까. 기권은 어떻게 기권이 된 거냐고요. 아무것도 안 쓴 게 기권일까요? 아무것도 안 썼을 것 같아요. 아. 종이는 받아가서 백지를 그냥 넣었으면 기권이라고 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 297명이 투표를 했다는 거는 297장의 그 투표용지가 나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기권은 아무것도 안 쓰고 접어서 그냥 넣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냥 제 추측입니다. 예. 그다음에는 무효는 거기다 낙서를 하고 나온 것들이에요. 무효는 어떨 때 되냐면 이렇게 칸이 있을 때 칸을 넘쳐서 글이 들어가면 무효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말이 가한데 뭐 감을 쓴다든지 강을 쓴다든지 이러면 다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 표기가 되면 무효가 되는 거고 기권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빈종이를 그냥 내면 기권이었을 것 같아요.
갔는데 기권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없으면 이게 간 것이 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백지를 냈거나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거기다 낙서를 해서 낸 거죠. 아, 그럼 그 부인지 누가 봐도 부지만 뭐 부네 무네 뭐 난리가 났던 그 두 장의 표 그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부 말고 하나는 못 봤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부를 보면은 그거는 부라고 쓴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부주의해서 그렇게 그 이게 줄을 넘어가서 아마도 그리고 글이 붓자가 비읍자가 좀 이상하게 써놨지만 그거는 그래서 아마 이 논란의 여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논란의 여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넘어간 건데 하나는 가루와 가루는 부르 가자로 넘어간 건데 그 논란이 왜 중요하지 않죠? 그거 들어가 봤자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정족수에 문제가 되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그 다가 통과될 것 같다 그러면 통과나 뭐 이 이제 부결이 됐다 한다면 난리가 났겠죠. 그걸 네. 갖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간 건데 저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빈 종이를 접어갖고 나온 자들 그리고 안에서 낙서를 하고 나온 자들 이 인간들이 전 용서가 안 돼요. 아. 국민이 준 이 권리를 권한을 국회의원한테 준 권한을 그따위로 써갖고 그 목표가 뭐죠? 지금 이거는 저는 뭐 계속 방송에서도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만은 작정하고 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과반수가 되지 않게 조절했고요. 이들이. 그래서 나눈 거예요. 찬성 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 무효 쪽으로 보낸 거죠. 이걸 한쪽으로 보내면 이 정족수가 넘죠. 그리고 이 무효표로 다 하기에는 전부 다 무효로 하고 낙서를 쓰기에도 눈치가 보였겠죠. 눈치가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걸 반반 나눈 거예요. 그리고 아니 눈치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 지금 이 국민의힘 쪽 사람들을 토탈한 게 몇 명이에요? 121명이에요? 국민의힘이 115, 정의당이 6, 6. 그리고 시대전환 1명 네. 해가지고 정확히 122명. 122명인데 네. 122명인데 거기에다가 한 20표 줘서 저쪽하고 이 부쪽하고를 적당히 그럼 뭐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지만은 이 지금 이자들이 그 자기들이 표 계산을 하니까 너는 저쪽을 찍어라 너는 무효표를 만들어라 무효표는 이러이런 방법이 있다 뭐 백지를 그냥 낼 수도 있고 거기다가 뭐 줄을 넘게 할 수도 있고 전혀 가부가 아닌 다른 얘기를 쓰면 무효다라고 이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아. 알려줬으니 20표가 나왔죠. 미리 그럼 짬짜미를 짠 거네요. 거지. 안 짜고선 계산이 어떻게 그렇게 그쵸, 나와요. 딱 떨어질 수가 없는데. 이 두 이 찬성과 반대를 적당하게 놓으면서도 정족수는 안 되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무효표와 그러니까 저쪽으로 넘어간 표가 그게 우리 거야. 이번에 말 안 들으면 다음에 이 표를 그대로 찬성으로 우리가 넣을 거야라는 그 암묵적인 협박이 들어간 거라고 저는 아. 계산을 해요. 제가 아까 이 투표에 지문이 있다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저쪽에 18표와 이쪽에 20표. 이것은 작정하고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가끔 하세요. 이 표를 이게 이 무효표가 가끔 나오느냐. 300표 하면 한 장이나 두 장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은 없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0표를 297명이 들어가서 20표가 무효라면 이 사람들 다 갈아치워야죠. 이런 인간들이 무슨 국회의원 돼서 투표도 하나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국회의원을 만듭니까? 그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분들 아닙니까 사실? 그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그 소중합니까? 그 국회의원의 한 표라는 거는 그 본인의 그 한 표가 아니에요. 국민 그 20만 명, 30만 명을 대표하는 거고 우리 5천만 명을 대표하는 그 한 표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무효로 만든다는 거는 그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또 이 문제가 뭐냐면 당 대표실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그 초선 의원으로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도 있었고 또 무엇이냐면 전자투표도 가능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전자투표가 아니고 수기로 한다는 걸 알았을 때는 분명히 대처를 좀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자투표였다면 무효라든지 거의 안 나오죠. 예, 기권이라든지 안 나왔을 텐데 아 이게 수기로 간다는 걸 알았을 때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야 되는데 아 이거에 대해서도 전자투표를 해도 기권은 나온답니다. 아예 누르지 않으면 기권이 된대요. 그럼 기권이 많아졌을 텐데 무효는 예.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 초선 의원이라서 이런 거는 이건 말이 안 돼요. 노무현 대통령도 초선이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초선이었거든요. 이건 초선 한 사람한테 이 당에 도대체 몇 명이 붙어 있는지 아세요? 거기 너무나 많은 비서들만 해도 몇 명입니까? 맞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정무적인 것 그리고 이런 어떤 뭐 절차에 대한 이런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이재명 대표께서 혼자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이것은 여기 안에 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금 이 당대표와 관련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몇선 그 선수만 합하면 몇 명이겠습니까? 몇 선이겠습니까? 그렇게 한 거라서 그것은 그 이 초선의 대표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 생각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초선의 대표라기보다는 그걸 좀 안일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니까 좀 더 강하게 좀 더 많이 보셨어야 되는데 조금 너무 믿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너무 네. 믿으셨던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뭐 김남국 의원의 말은 지금 막판에 전화 막 돌리고 네. 한 것들을 지도부가 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알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특단의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걸 취하지 않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 안타까운데 저는 특별히 저 우리 박 위원장님 네. 아니 어른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젊은 당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난 궁금해요, 진짜. 아, 사실 어디 가면 어른이잖아요, 이미. 아, 저는 서른 살이고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예. 네. 근데 제가 그날 새벽 4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법안이나 뭐 어떤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 대한 대응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의견이 갈릴 수가 있어요. 네. 사실 당이니까. 근데 이 체포동의안은 그런 판단의 사안은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당원들이 엄청나게 동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은 너무 신이 나는 거야. 그렇죠. 뭐 이재명 대표 사망 뭐 선고다. 그런 리더십이 표현, 흔들린다. 네. 뭐 이런 표현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발언들 다 받아쓰고 있고 이걸 과연 예상하지 못했느냐? 저는 분명 예상을 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 중진이라는 분들 그분들의 정무가 좀 티가 났거든요. 예. 어떤 말이냐면요. 분명 가결이 아닌 무효나 기권을 하면 이게 가결될 일이 없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짬짬이 해가지고 몇 표를 이렇게 기권을 하고 무효표를 만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말로 경고성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정말 나쁜 마음을 갖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참 우리 중진들의 옛날식 정치의 정무다라고 저는 생각했고 네.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있으면 그 하한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하한선이 사실은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의 상한선보다는 높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참 부족한 우리 당의 구성원이라도 국민의힘보다는 낫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약간 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닐 수도 있겠다. 교집합이 있을 수 있구나. 네. 그런 이번... 교집합이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났다고 보고 저는 아마 검찰에서도 체포영장이 또 발부되겠죠. 2차, 3차 이렇게 하겠다라고 천명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 그때는 정말 우리 지도부가 철저하게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손혜원 님도 아예 입장을 안 하는 것도 전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 했는데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고 있어요. 네. 또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보는지도 물어보셨잖아요. 네.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건을 수박의 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박의 난? 네. 그래서 뭐 다 잡아내자 뭐 이렇게까지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혹시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예, 지금 젊은 친구들은 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예전에 의정 활동하실 때 많이 고생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저는 그런 때문에. 고생한 적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도 저한테 누구를 어떻게 하자, 뭘 어떻게 하자란 말 못했어요. 무서워서. 무서워. 박수.
아, 역시 사이다. 예. 그것은 다른 이유보다는 이게 제가 국회의원 처음 되고 났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이렇게 가까운 척, 친한 척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뻔하지 않아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랑 가깝기 때문에 저를 타고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추측을 그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저를 타고 어림도 없다는 얘기를 누군가 저를 아는 분들이 얘기를 해줬겠죠. 그런데 저는 늘 제가 얘기를 하지만 제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래서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국회의원들하고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딱 했어요. 어느 누구하고도 밥을 먹지 않겠다. 점심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저는. 제가 딱 둘이서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이 그 세 명 있는데요. 하나는 박지원 전 원장께서 제가 홍보위원장 시절에 이제 제가 그 셀프디스라고 해서 뭐 이걸 하고 나니까 밥을 한번 먹자 해서 먹었다가 제가 그 밥 한번 먹고 그 이 양반이 제 시계가 7천만 원짜리가 30개라고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써가지고 홍보위원장 때 난리가 났었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건 인간이 아니다라고 딱 X를 긋은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그 많은 얘기들을 저는 다 마음에 품고 있는데 딱 그 얘기 그때 이제 그 얘기 시계 얘기 나온 거는 그분이 굉장히 가깝던 어떤 의원 한 분이 그 뇌물로 시계를 여러 개를 받아갖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얘기 때문에 자기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서 물어보러 갔는데 자기도 뭐 대법원에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계를 수집을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하니까 이 사람이 시계를 좋아하는 걸 아니까 이제 이 뇌물로 시계를 계속 준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들통이 나서 감옥에 갔던 어떤 의원이 있었는데 그 이 박지원 전 원장이랑 굉장히 가까웠던 분인가 봐요. 그래서 시계 컬렉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옛날에 시계를 좀 많이 갖고 있었다. 옛날에 갖고 있었다였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그 시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12시에 이제 술 한잔 하시고 했나 봐요. 페이스북에 써가지고 다음날 모든 신문이 손혜원이 시계를 30억, 20억 원어치인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인간이 아니구나. 응? 그리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는구나 제가 그때 딱 알았고요. 그리고 이거 그 사람하고 점심 한번 먹었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 두 분 문희상 의장 이제 나가실 때 밥 먹자고 한번 했는데 좀 어른이라 제가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세균 의장 나갔을 때 한 번 딱 세 분하고만 제가 점심 한번 먹었고. 한 번도 한 명 한 명이 제가 같이 밥을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안에서 사람들하고 친해지지 않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하고 친해지면서 뭐 관계 네트워크를 만들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한 번 있다가 바로 나올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필요가 없다고 해서 누구도 저한테 뭘 어떻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난이라고 그런 단어를 붙일 만한 가치도 없는 일이에요. 이들의 그냥 꼼수가 잔머리가 들통이 난 사례라고만 보면 돼요. 자기들이 문재인 아니 이재명 대표의 이 목에다가 잘 정말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칼을 갖다 댄 이 사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겁나게 이게 지금 서른 의원이 처음에 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그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뭔가를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게 뭐냐면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한강 하나 궁금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께서 그렇겠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예, 절대 그러실 분은 아니시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멘트도 협박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걸 언론에다가 슬쩍 풀어가지고. 우리가 반대를 해주면 무슨 결단을 내리지는 않을까? 이건 실수였죠. 굉장히 경솔한 그런 실수였죠. 근데 그 얘기를 보면 지금 이번 게 바로 우리가 이 반대가 되게 만들었는데 그게 표로 한 게 아니라 정족수 미달로 표를 하게 조정을 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쓸 수 있는 38표를 여기서 10표, 18표와 20표로 나눠가지고 이게 썼잖아. 이 표를 우리가 여차하면 이쪽으로 던질 거야라는 거죠. 던져 보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제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사람들 말고 138표의 반대표를 든 사람들 던진 사람들이
모두가 로텐더 홀 앞에서 우리는 이런 투표를 할 수 없다라고 시위를 하면 그 다음에 민주당에 들어가는 38명을 기다리자고요. 거기서. 거기서 기다리고 그 기자분들은 우리 그 강진구 기자님 같이 저는 용감한 그 결기를 가끔씩 제가 방송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인터뷰를 하나. 예. 앞에다 대는 거죠. 카메라 한 명. 카메라 하나 찍고 한 명이 물어보는 거죠. 찬성하셨습니까? 지난번에. 그거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그 젊은 유튜버들 좀 있으신데 한번 꼭 한번 해보십시오. 아, 로텐더는 예. 유튜버 못 들어가고 그 바깥에서 하셔야 돼요. 바깥에서도 예.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제가 계속 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각자의 의원들의 집 앞에 가서 아침에 출근길에서 기다릴 수 있어요. 맞아요. 오. 거기서 카메라 하나는 이거 휴대폰하고 예. 이제 제일 단문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예. 답이 한 번에 나와야 되니까. 네. 지난번에 찬성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장면도 걸리고요. 그렇죠. 뭐라고 한마디 하는 것도 다 녹음되잖아요. 이거를 2인 1조씩 해서 이 38명이 아니라 지금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누군지. 그러니까 한 50명 랜덤으로. 그러니까 18명은 확실히 예, 가를 던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18명. 예. 아, 20명도 무효 투표라니까. 예. 20명. 38명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오차가 있을 수 있죠. 네.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 50에서 60명한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지금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하면 다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반대했다고. 근데 모르죠. 그러니까 거기서 해놓고 나서 이 로텐더홀에서는 기자들이 기다리는 거죠. 예. 그럼 기자들이 기다리고 여기서 이제 그것도 미리 다 해야 돼. SNS 통해서 우리는 누구누구 집 앞에 가서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거다. 퇴근길에 보고 뭐 죽으라고 기다려야 되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취재는. 그렇게 해서 오는 걸 기다려서 만나는 일. 밥 먹는데 다 따라가는 거예요. 해서 그 아파트 안으로만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저기 그 지금 이 행사를 도와주고 있는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여기도 투사모? 예, 투사모 여기 오셨어요? 투사모 여러분! 오! 우리가 먼저 한번 해봅시다. 어? 투사모와 진보 유튜브 연대 또 우리 젊은 청년 유튜브들이 각기 의원들 하나씩 마크해가지고 자기 지역구 의원은 그렇죠. 또 쉬워요. 지역구로 가서 전화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화도 지역 사무실로 전화할 수 있지만은 이제 뭐 피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목표는 뭐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렇죠. 못 들어가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우리가 138명이 보이콧을 한다라고 하고 뭐 언론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언론이 뭐 이제 우리한테 도움 준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바뀌니까요 계속해도. 예, 그래서 그걸 하면은 이제 이게 다시 한번 체포 이제 이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이 국회의원들 중에 그 수박의 호칭을 듣는 이 사람들은 카메라 그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들어가는 자에게는 정말 용감하다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들어가는 빨리. 자는 이걸로 국회는 끝이죠. 아니 뭐 그쵸?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아 넘어가도 끝이에요. 넘어가도 끝이. 넘어가도 뭐 거기서 안 받아줘요. 거기도 경선도 있고 경쟁률이 심해 거기도. 이런 인간들은 어디 가도 이런 짓을 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박지원 보세요. 국민의당 갔을 때도 이렇게 해서 나갔고요. 이렇게 해서 나갔잖아요. 다들 네. 몰고. 그리고 가서 거기서 정말 모든 이 호남을 정말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누리고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안철수 힘 떨어지니까 다시 돌아섰고 문재인 대통령 되니까 뭐, 아무튼 이거 뭐, 이 사람들은 어디 가나 배신하는 사람 배신하고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투표지에 낙서한 사람들 그리고 저쪽 찍은 자들을 지금 찾아내서 38명입니다. 지금은 네. 38명에서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거를 국민들이 나서면 저는 국민들 앞에서 그들은 얼굴 들지 못합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 타임에서 박수. 후! 예. 전원기 변호사님. 예. 유일하게 이제 법조인이시기 예. 때문에. 지탄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법조인이시라서 그
법조인의 입장에서 체포동의안을 내려놔야 된다는 식으로, 이게 특혜니까 네.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정의당 등등의 입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원론적인 이야기로만 본다면은 뭐 그것도 이런 타당하다고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맞느냐? 절대 맞지 않죠. 지금은 대통령이 누구죠? 어떤 출신이죠? 검찰!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예. 이 체포를 이거를 왜 만들었죠? 이런 체포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막을 수 있는 제도를요? 선출직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리를 억압하려고 할 때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제도의 시작점을 봤을 때에는 당연히 지금에서 이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온 거예요. 그럼요. 지금 사용해야지 언제 사용합니까? 이 제도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사용해야 될 시점인 거예요. 막말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이게 특권이었어요. 그 특권을 이용했던 놈들 지금 다 뭐라고 합니까? 어? 실제로 지금과 같은 거의 왕정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선출직 그 국민의 대표를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아주 그냥 원칙 너무 잘 지켜가지고 대통령이 그냥 고구마라고 불렸던 그런 상황에서는 지네들이 오히려 투기해놓고 뭐 해놓고 방탄국회 만들어가면서 사실상 근데 막고 이것도 특권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사실상. 왜냐하면 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구속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갖다 뭐 방탄국회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방탄국회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실제로 지금 경찰, 검찰에 조사도 안 받으러 가는 사람이 방탄 아닙니까? 그럼요. 아예 조사조차도 안 받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우리가 이게 지금 부결됐잖아요. 부결된 게 뭐예요? 체포만 안 당하는 거잖아요. 소환조사도 세 번이나 받았어요. 체포만 안 당하는 압수수색을 335번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재판은 받으셔야 돼요. 재판을 하실 거예요. 재판 나가세요. 그 죄가 있으시면 처벌 받을 거예요. 우리는 법원 앞에서 떳떳하게 재판을 받습니다. 다만 너무 과도한 수사, 불공정한 수사, 이 수사 자체가 불공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국회에서 나선 거예요. 게다가 이 국회는 누굽니까?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죠. 우리 국민의 의사를 지금 국회에서 실행한 거예요. 그런데 왜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왜 행정부에서 나서서 이걸 갖다가 과도하게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억압하려고 하는지. 아니 근데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서 비례밖에 없는 분들이 또 나서서 저렇게 하는 거 이것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뭐 어떤 게 곧 정의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게 정의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중대선거구제가 되니까요. 꼭 그런다고 과연 중대선거구제가 될까요? 될까요? 저는 그렇지 돼도, 않는다고 봐요. 돼도 못하게 할걸요? 그쪽은?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그렇잖아요. 국민의힘 1, 2, 3 내버리면은 중대선거구제 되면은 정의당이 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3% 정당이? 그리고 당원들의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 민주당도 그렇고 뭐 정의당도 그렇고 이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는 압도적인 당원들의 의사로서 당대표를 뽑았고 그 당대표는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고 이 그러면 임기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도 당원 아닙니까? 예. 같이 적극 지지하고 힘을 합쳐가야 되는 거고 정의당도 마찬가지죠. 정의 당원들이 그 당원들이 어떻게 의사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당론을 맞춰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당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뭐 집행부가 자기 마음대로 당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낸다? 그거는 결코 옳은 정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 전영규 변호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지금 정의당원들이 계속 탈당하고 있거든요. 소통이 안 되니까. 예. 자, 전 변호사님, 저 이왕 나오신 김에 그것까지 얘기해 주셔야죠. 그 구속영장 보셨잖아. 그래도. 예, 봤습니다. 그 구속될 만한 사안입니까? 이재명 대표? 그런... 변호사의 양심을 걸고 얘기하세요.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아, 일단은 제 양심상 말씀을 드리면 정말 형편없는 구속영장입니다. 근데 다만 형편이 없어도 구속은 많이 돼요. 우리나라 법체계상 정말 형편이 없어요. 정말 형편없는 구속영장 많고요. 정말 형편없이 구속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 진짜 서민들, 일반 시민들은 그냥 검찰이 구속시키고 싶으면 다 구속되는 거예요.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거의 다 구속돼요. 정말 욕 나오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이번 구속영장은 그 중에서도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강진구 기자님은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깼어.
아니 저분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갑자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아이러니. 예. 이따가 이제 3부에 올라오셔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예, 저 질문 하나 있어요. 예. 그 불체포 특권이 대통령도 있죠. 불소추 특권이요. 불소추예요. 소추예요? 아예 그 대통령 임기 중에는 아예 그냥. 그럼 우리도 없구나. 그 한동훈 이 장관과 같은 그 워딩을 한번 써보면 안 돼요? 이 국회의원들이 내려놔라면 대통령도 같이 하자라고. 같이 하자. 그러네요. 대통령은 뭘 것일 겁니까? 내려놔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일단은 그 법률상 그게 어려워요. 이건 뭐 법률상 되나? 마찬가지. 자기는 뭐 법 선출직 의원들에 대해서 아, 여기선 또 법을 잘 지키네요. 예. 저기 여기선 법을 잠시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모셔가지고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요. 저기 예, 윤석열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예, 술통령입니다. 예, 아, 오늘 저를 자꾸 찾는데 아, 저 싫다고 저기 쪽에 아, 술병 던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저, 아, 이게 살짝 떨어지는 게 포인트네요. 예, 아, 저는 항상 좀 억울해요. 아, 제가 아, 또 우리 술을 좀 좋아하는데 아, 오늘 또 우리 이슬처럼 또 우리 손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저를 좀 욕해 주시는 게 저는 기분이 더 좋으니까 좀 많이 좀 욕해 주십시오. 아. 네. 제가 자, 이제 박영훈은 네. 어떤 성대모사를 하실 겁니까? 부담감이 네. 많이 가중됐네요. 박근혜 성대모사를. 오, 좋다. 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에서 쫓겨난 박근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들은 한 번 한 일은 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조언 드립니다. 아, 이건 성대모사보다 내용이 너무 좋았네요. 국민들은 한 번 한 일은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저 탄핵당한 두 대통령을 모시고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지금 그 계속적으로 그쪽에서 그 구속영장을 또 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보다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우리 특히 박영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를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정말 어른들 눈치 보면서 열심히 당해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 다선 중진 의원들 또 하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손혜원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미 한번 배지 떨어져 나간 사람 또 들어와서 또 배지 네. 달겠다. 뭐 원로급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의회 입성을 좀 노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 손혜원 의원님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번 달면은 이게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 형님들 보면은 근데 이걸 어떻게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사실 고민이에요. 이게 많은 중진들 계시고 선배들 계시지만은 다선 의원들 이분들을 뭐 한 번에 다 내보낼 수는 사실 없죠. 그래서 우리 혁신위원회도 있는데 제 아이디어는 사실 뭐 3선 이상 되면 뭐 4선 도전할 때 -20% 뭐 5선 도전할 때 -30% 해서 신인들하고 붙을 때 마이너스를 줘라. 제가 지금 출마하면 +25점이거든요. 그럼 -30점 받는 사람하고는 50% 격차예요. 자기 득표율에. 네.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교체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당원이요. 지금 200만이에요. 권리당원. 와. 와. 박수! 네. 예. 제가 왜 숫자를 말씀드리냐면, 지난 총선 때 80만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120만 명이 어디서 왔냐.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가까스로 지고, 지방선거 때 참, 어려운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분들이 아 이제 내가 정치에 이렇게 투표를 하고 민주당에 있는 일들의 결정에 보탬이 되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이분들의 집단지성을 저는 믿어요. 믿기 때문에 정말 뭐 중진, 다선 중진 뭐 70대, 80대, 80대 분들도 이제 출마하겠다고 목포에 내려가고 그러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 절대 안 뽑을 거다. 저는 확신을 하고 마이너스 감산을 주면은 정말 우리가 잔인하게 그 사람
정치 생명을 재단하지 않고도 우리 신인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해요. 우리 손 의원님 진짜 목포에서 그분이 내려와서 또 출마하면 나오실 거예요? 제가 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박수! 근데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분을 못 나오게 하려고 제가 나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목포에서 지금 거의 반 이상을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일 때문에 제가 그저께 올라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목포에서는 이 바닥이 좁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를 금방 알아요. 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이제 쭉 있었던 게 제가 박지원이라는 분의 그 입당을 제가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제가 뭐 당원도 아닌 주제에. 그러나 이게 대한민국 전체적인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분이 다시 민주당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같이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 출신이다 하면서 나오면서 그때 했던 얘기들도 저는 굉장히 가증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바로 나는 어제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이었고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장이다. 어떻게 좀 더 연명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올 때 이번에 그 이제 뭐 저기 조사받으러 가고 그럴 때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너무 가증스럽다고 제가 생각을 한 게 나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거 뭐죠? 사람은 모두 다 자기 맨 마지막의 경력을 네. 이야기를 해요. 가장 최신 경력을 들죠. 대한민국의 그 국정원장이라는 것이 그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이란 얘기 대신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인가를 가리고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번에 기소되지 않은 이유를 아세요? 기자님 많이 나와요. 연로하셔서 안 했대요. 그렇죠? 연세가 많으셔서 안 했대요. 지금 82세. 우리 나이로 82세, 윤석열 나이로 81세. 예. 내년이면 윤석열 나이로도 82세, 우리 나이로 83세. 네. 예. 이분이 저보다 13살 많으세요. 저는 제가 국회의원 안 하겠다고 지금 하는 이유는 제 나이가 국회의원 하기에 너무 많은 나이예요. 아. 내년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70세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여도 그렇게 안 보여도 그래. 이 나이는요. 모든 세포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소멸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 건망증이나 뭐나 뭐 여러 가지를 아무리 건강해도 아픈데 하나도 없어요. 비타민C도 안 먹어요. 저 건강해요. 그러나 이 나이에 또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설 나이는 아니거든요. 제가 맞습니다. 보기에는. 예.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많은 정신력과 집중력과 체력이 필요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지난번에 젊은 친구한테 떨어지셨는데 목포에서 지금 국정원장까지 하고 다시 와서 또 나오겠다는 거예요. 83세에 내년에. 기소도 그 이후로 안 받은 분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때 들어올 때 제가 이 상황을 목포에서 명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김원이라는 지금 현재 목포의 국회의원이 쌍수를 들어 활용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오는 것을. 그래서 그때 목포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 목포가 아니고 다른 데로 가려나 보다. 근데 진도 해남을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여기 있으면 들리는 얘기예요. 목포에서는 누가 어디 갔다 누가 어디 갔다. 그런데 그쪽을 가면서 목포권이라고 나와서 이분이 아 여기 나오는 것은 겁이 났구나. 그래서 아마 김원희 의원을 통해서 내가 입당할 수 있게 도와줘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목포는 안 가. 다른 데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신 거 아닌가라고 제가 추측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박지원 의원의 보좌관 출신 목포 체육회장이었던 사람이 네. 전남 체육회장이 됐어요. 아. 근데 여기 이 축하를 하러 이분이 그 모임에 왔는데 그때 난리가 났대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박지원 막 연호를 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고 그날 이분이 마음을 바꿨다는 거야. 목포로 나가겠다라고. 그 소문이 하루면 저한테 와요.
그래서 아 목포로 그 이 기세를 보고 아마 자기가 목포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이 김원이라는 현재 의원이 되게 바빠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 새해를 다시 이렇게 뭔가. 근데 이분은 지금 와서 박지원 의원의 입당을 그렇게 환영을 했는데 지금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렇게 점을 딱 이어보니까 아 이분이 목포로 정했나 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박지원 의원이 목포로 나온다면 제가 나갈 거예요.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우리 제가 박지원 의원이 그래요. 자기가 나가는 이유는 고향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대요. 제가 고향에서 다시 한번 박살이 나게 떨어지는 유종의 미를 보여드릴게요. 박수! 야, 이렇게 속 시원한 손혜원 의원님, 저, 이 사이다 발언을 우리가 즐기는 이 순간에 동접자 5,000을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예. 5,100명이 되면서 응원한다는 격려가 쏟아지고 있어요. 역시 손혜원 의원님 힘. 제가 안 네. 나간다는 얘기지. 이거는 저 때문에 박지원이 못 나가라는 얘기지. 제가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저희는 둘 다 원합니다. 본질을 보셔야 돼요. 본질을. 둘 다 원해요. 예. 네. 자, 뭐 이렇게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는 과정에 또 3부, 4부를 갖다 책임질 분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 우리 3부의 든든한 사회자 MC 장원 예. 사랑해. 예. 사랑해. 아 눈에 확 띄네요 지금. 진짜 눈에 확 띄는 파란색 티를 저렇게 입고 난 민주당이야 뭐 이러면서 들어오는 MC 장원을 갖다 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그 주제는 이 민주당의 미래잖아요. 사실 지금 이 과정 이 그 갓난 신고의 과정들을 토파보는 이유는 미래를 갖다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젊은 그 대표로 우리 박영원 위원장도 나오셨고 또 그런 길들을 너무나 해안 있게 봐주시는 손혜원 의원님도 같이 나오셨고 네. 그리고 전원규 변호사님도 사실은 미래의 그 민주당의 피입니다. 사실은 새롭게 또 민주당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인데 자 민주당 이번 그 특히 선거를 앞두고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좀 여러분들의 생각을 솔직한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전원규 변호사님부터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쨌든 이번에 뭐 결과가 좀 나왔잖아요. 이번에 네. 어떤 모양새든 나왔으니까 뭐 당대표께서는 뭐 본인만의 길을 좀 강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본인의 모습을 좀 강하게 가시고 그러한 모습에 우리 좀 당원들께서 계속 힘을 실어주시면은 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타협이란 없고 지금 이 윤석열 그 검찰 독재 정부에서는 그 어떠한 뭐 협상과 타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러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고 그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더 함께 뭉치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한 명이라도 더 우리 편을 만들고 우리가 더 배우고 더 알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쪽에 조금 더 함께 해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는 대로 그런 것으로 좀 1, 2년 더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큰 기회가 올 것이고 좋은 세상 만들어 갈 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원규 변호사님은 살생부를 만들기보다 당원을 더 끌어오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박영원 님.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 체포동의안을 발부하면서 국회에 와서 읽었을 때 뭘 느꼈냐면요. 아 한동훈이 스모킹 건이 없구나. 더 새로운 거 못 찾았구나. 네. 뭐 보험약관 읽는 줄 알았어요 저는. 보험약관? 아 너무 빠르게 읽었나요? 네, 뭐 내용도 없고 그냥 빠르게 읽고 긴장했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분명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나 재판이 잘못될 거예요 분명. 어떤 의미로 잘못되냐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분명 되지 않을 거고 그런 증거도 없고 정말 저는 다 무죄에 나오거나 뭐 구속도 안 되고 법원이 그래도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조금 있거든요. 그 순간에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은 정말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저는 이재명 다음을 좀 이제 내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재명 대표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 첫 번째로는 추진력, 유능함 이런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잘한 일 중 하나가 요 근래에 난방비 문제. 우리가 사실 난방비 올랐다 욕만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사실 욕만 열심히 해요. 트위터에 막 윤석열 정권이 난방비를 올려서 국민들이 힘들어한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들 지방정부들 굉장히 많잖아요. 광명, 뭐 안양, 파주 이런 곳들은 우리가 지방정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예비비로 세우고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해서 우리 민주당 지방정부에 사는 시민들은 굉장히 큰 효용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국민의힘이 시장인 동네 엄청 부러워할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뭐하냐, 우리 시장 뭐하냐 이렇게 비판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저는 테트리스에 보면은 한 단계 한 단계 블럭을 쌓아서 어느 순간에 길다란 거 꽂으면 점수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가 가진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쌓아놓는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선수들, 좋은 사람들, 정말 이번에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진 것 같은 사람들, 가결 던진 것 같은 사람들, 참 자연스럽게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쳐내버리듯이 할 수 있을까. 그런 혁신안을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네. 예. 아, 박영훈 위원장님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손혜원 의원님, 우리 미래를.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 진보 진영 전체가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체포 동의안 이 표결 관련되는 거를 보면서 이제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그리고 이 다음 총선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첫째는 이건 우리 강진구 기자님 한번 같이 이걸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지금 이 체포가 부결된다고 검찰이 손을 놓을까요? 안 놓죠. 그러면 끝내 체포가 될까요? 될까요? 안, 안 될까요? 근데 지금 그러면 저들이 지금 38표를 갖고 이 투표용지에 낙서를 해서 이 지금 이 짓을 했는데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줘서 그러면 이 당직을 내려놓으면은 체포가 안 될까요? 검사들이 손을 놓을까요?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도 아니에요. 지금 한동훈은 손을 놓지 않아요. 이재명에 대한 그 공격을 조국 장관이 장관 내려놨다고 끝났나요? 아니요. 이걸 안다면 지금 이 수박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협박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걸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이번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반란이 뭐냐? 지금 이번에 반란은 국회의원들이 한 거예요. 그렇죠. 이 국회의원들이 했던 이 반란은 이제 저는 단 한 가지죠. 다음번에 내가 국회의원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국회의원은 자기 다음번에 당선에 대한 그, 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얘기 들어보면 당선되는 그 순간에 그 다음날부터 시작하는 게 다음번에 또 당선되는 거를 준비한대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 이 당의 개혁에 관해서 이 이제 공천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하나는 삼선, 한 곳에 삼선 금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 국민들이 이 비례대표를 뽑는다라는 예. 거죠. 이제 그 두 가지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겠죠. 한 곳에서 첫 번째 초선이 어렵고 두 번 되고 나면 세 번, 네 번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조직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서 이름도 모르는 우리 사선 의원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게 널려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본다면 이들은 지금 3선, 4선들은 내 자리를 밀어내려고 하는데 어디 딴 데 가서 험지 나가라, 딴 데 가라 하면 이건 아주 끔찍한 일이죠.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걸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자꾸 내각제나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그 다음번 단계예요. 지금 내각제나 내각제는 좀 더 뒤고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죠? 박지원, 이재호 이런 분들이에요. 밖에 있는 원웨이, 박영선 이런 사람들이에요. 밖에 있어서 한 번은 건너뛰었지만 지금 자기들의 지명도로 중대선거구제를 할 때는 무조건 되거든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밖에서 열심히 당권을 잡는데 노력을 하고 힘을 합하는 것은 그 중대선거구제로 자기가 다시 들어갈 걸 꿈꾸는 거고 원내에 있는 사람들은 내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뭐 수박이다, 뭐 이 사람들 살생부다 이런 게 별게 아니다. 이게 별게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들이 좌지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니까. 네. 이들이 꼬리를 쥐고 몸통을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몇 번의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런데 거기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사람들한테 당권을 건네줘도 당할 거고 대통령 그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그렇죠. 이런 이유 하나로. 그리고 안 넘겨주면 제가 보기엔 안 넘겨서 구속되면 이거는 최고예요. 이건 국민들이 결집하는 이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구속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예. 제가 보기엔 강 기자님도 안 들어갔는데 왜 그러냐면 강 기자님이 안 들어간 이유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연판장을 써주셨고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주면은요 법원이나 검사들 굉장히 겁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서 이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서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건 국회의원들이잖아요. 138명보다 40명이 더 큰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언론의 덕분으로. 그런데 그것을 이 40명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이들이 앞에서 언론에 힘을 입어서 혹여 또 저쪽 저쪽 당에 도움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들이 정말 이렇게 언론하고 다 같이 짜지 않았으면 이렇게 지금 이 정말 판을 이렇게 뒤집고 있나? 제가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순간 제가 그때부터 목소리를 높여서 방송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 지금 표에 이 20표 저쪽을 찍은 20표와 지금 무효표 18표와 20표 무효표의 그 지문을 우리가 봤다고요. 누구 지문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걸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잡아내던 못 잡아내던 이 잡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잡아낸다는 것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바이러스들은요. 우리가 체질이 강화되면 바이러스가 못 나와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 40명은요. 38명은 이건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질을 강화하는 일을 하자는 게 제가 보기엔 이거 우리가 보이콧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센 모습을 보여서 자기 얼굴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을 때 못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바로 총선으로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로 저는 가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2부 또 뜨겁게 얘기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막 금방. 그렇죠. 서민 씨랑 한 두어 번 얼굴을 봤던 것 같은데 벌써 두 시간이 갔어요. 제가 너무 등을 돌리고 앉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네, 박영선 장관 다들 아시잖아요. 자꾸 막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공천권 네.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저는 이분 출마시켜야 돼요. 어디에 출마시키냐? 경남의 창녕이 고향이거든요. 창녕이 고향이 창녕에 가시라 이제. 당에서 많이 혜택 받으셨잖아요. 네. 정말 혜택 받았으면 당을 위해서 홈지 개척하셔야죠. 박수! 네. 자기 공천 달라고 저러고 계시는데 창녕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되나요? 될 것 같아요. 공천을 줘야 돼요, 창녕에. 거기서는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예. 자. 부디 경남의 국회의원 되시기를 빕니다. 모두 댓글 좀 써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예. 게시판에 들어가셔가지고 댓글 좀 써주세요. 박영선을 창녕으로 예. 마지막까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좀 2부 마무리하고 이제 3부는 강진구 양문석 이 두 사이다.
예, 입담 대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부 마치면서 또 축전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서 예. 축전 영상을 좀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기 오진 못했지만 축전을 보내주신 분들, 예, 그분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분께 박수 보내주십시오. 인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아, 경품은 이따 가겠습니다. 시간.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축전 보시면서 음료도 한 잔씩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